주말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머물겠고 주 후반에 다시 북상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는 낮까지 5mm 미만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 30도, 청주와 대전 33도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대구는 32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전주 29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면서 당분간 전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